세대의 말을 항우산이 많이 들어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래 잡수는 거 잘 잡수는데 돈은 벌었는 게 안 벌었는 게요? 아, 돈 못 벌지. 돈 벌러 가서 돈을 벌어야지. 너 아니 제일 다른 것들은 농터는 흔하고 좋은데 마음도 피나 참 뭐 인심이 먹기가 그래놓고 인심이 좋고 한데 축구를 본데 금액이 좋거든. 털모자를 이래 쓰고서 이래놓으면 코인은 털모자를 써도 코인들도 털리고 있는 게 요래한다. 눈만 바꿈하고 그래 아척으로 이래 길을 가려고 하면 요새를 입에 짐이 열어올라가지고 눈을 감으면 얼어매는 게요? 여 눈썹이 얼었다 있다 열어 띠만 열어 띠고 얼어요? 붙어도 띠다 열게 되거든요 그게 얼어가지고요? 그래 짐이 올라가지고 아. 참 춥대 그래 한국이 낫지요? 낫지 어르신이 지금도 가장 자랑하시는 거는 멋진 눈썹입니다 지금 눈썹이 많이 잘라졌지 그래도 옛날 때만은 데려가 몸 가서 이래 만지러 보려고 해서 이래 깎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삭 그래 안 깎는다 했어요 안 깎는다 그지 왜요? 그 왜 안 깎는다 물만 저녁에 비가 오면 말해 물이 여름 일이거든 눈에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물이 이리치 절리는 들어가네 그래 눈에 물 안 들어 내 눈썹은 좋은 모이라 자 하나 둘 셋 많이 웃어드리고 당신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드리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예천 5일장이 서는 날 막내딸과 함께 장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예천 시내에 새로 생긴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은 오늘 안 가실? 예? 장 열리는 데는 안 가실? 가야지. 여기서 또 시장 좀 봐가지고 또 거기 가서 여기서 복귀 있고 또 거기 가서 복귀 시장이라고는 100년 평생 5일장밖에 가본 적이 없으신 소나기 어르신 모든 재료의 식재료가 한 곳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여 오니까 좋은 기요. 좋네. 잘 해놨지요. 잘 해놨구먼 그. 그전엔 이런 거 없었네 우리 땐 그전은. 이거 새로 생겼어요 아버지 여기. 글쎄. 아주 더해지 매르고 막 아주 잘 해놨네. 드디어 어르신이 벼르고 벼르던 정육점입니다. 도대체 어르신 좋아하시는 소고기는 어디에 있다는 건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 이건 고기를 이렇게 놨잖아, 가만히. 예, 예. 이거 처음 물고, 처음 물고. 이거 잡으면은. 그런 생고기. 하지만 좋아하는 고기보다 더 눈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와요, 아버지. 아, 이거 허옇다고 짜매란다, 이거. 왜 지금 만지신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와 만졌는데 큰형이요 그래서 하얗게 되게 복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랬대요 그래 그 덮어 아이고 민들이나 아버지나 똑같대 보였다니 그래 그래 나면 남북이 하얗게 되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대형마트. 이제는 스스로 가트도 끌고 가보시는데. 장터만큼 사람 구경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시원하고 편리한 마트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네요. 어떻게 되세요? 에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시살. 시살요? 시살에서
103살. 자. 103살 아직 아기 시네 뭐. 이제 3살 되면.